저는 지금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시청이 있는 남양지구 아랫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녹록치 않습니다. 포장된 것만 3m가 채 안 돼 보이는 이 작은 외길로 한참을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죠. 근데 이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려 고향의 봄길. 바로 홍남파 선생의 생가가 마을 가운데에 있어서겠죠. 내비가 대체 어딜 찍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길 따라 마냥 올라가니 이렇게 떡하니 예쁜 전원마을 등장. 기초도 동글동글 알록달록 예쁘네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필지들이 꽤 크죠. 도로 형태나 집 모양 등을 봐선 들어선 지 한참 된 동네 같습니다. 참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 연배 있으신 분들 살기 안성맞춤인데요. 수도권 인근에서 요런 느낌 찾는 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쪽에도 마을이 있나요? 들어가 봤더니 아하, 끊겼네요. 오래된 동네는 이렇게 길이 좀 하여간 여기도 분위기는 괜찮죠. 여기 활초리 마을회관을 끼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부터는 전형적인 시골마을. 뭐 여기까지 들어가 보는 건 좀 그렇고요. 다시 돌아서 단독 전원주택 모인 곳 있나 찾아보죠. 이 길 아까부터 대형 트럭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요. 아하, 회전교차로 저쪽으로 무슨 커다란 부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직 단독주택용인지 공장 창고용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길 따라 조금만 넘어가면 공장 창고들 아주 그냥 촘촘히 깔려있기 때문이죠. 잠깐 참고할 게 있습니다. 여기 길들 아직 내비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 걱정 마세요. 요런 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되니까요. 느닷없이 도로가 끊기면서 저쪽에 웬 초가집이 하나 보이네요. 아, 저기가 바로 홍난파 생가. 가만히 있어봐, 나도 홍신데 한번 인사는 드려야겠죠. 조금 있다가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라, 어쩌다 보니까 마을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왔네요.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마을이 쭉 퍼져 있는데요. 천천히 내려가면서 살펴보시죠. 집들이, 아하, 공사를 하다가 만 것 같죠. 이쪽으로 꺾으니까 다양한 타운하우스 단독주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공사가 열심히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기초만 휑하니 놓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왼쪽 녹색 펜스, 여긴 무슨 공원인가요? 능선 따라 쭉 이어진 게 꽤 큰데요. 조금 이따 걸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세대로 보이죠? 방향을 돌리면 또다시 단독 타운하우스가 쫙. 참 이 동네 구석구석 많이도 들어와 있네요. 근데 재밌는 게요, 앞만 봐도 기초 정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위에 그냥 집들을 올려놨네요. 마음이 급했던 건가요? 요 골목 위 언덕으로도 단독들이 꽤나 올라가 있습니다. 코너를 도니까요, 또 저 위에도 뭔가 들어설 것 같죠? 아, 근데 이 길부터 좀 넓혀놓지. 저쪽에서 큰 차 내려올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이 동네 전체적인 아킬레스건 바로 요 좁디 좁은 외길. 언덕 위까지 열심히 올라가서 다시 고개를 돌리면 또 단독 마을. 인기가 얼마나 좋길래 6차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아까 그 언덕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이야, 여기도 전원마을 또 있네요. 왠지 느낌이 아까 처음 해본 그 동네랑 비슷한 게 연식 좀 있어 보이죠. 이 지역에서 계속 부지를 넓혀가는 그 회사 첫 번째 단지 같아 보입니다. 와우, 꽤 그럴싸한 집들 많네요. 이 근처에서 가장 밀도 높은 촘촘한 단독들 모습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길들이 하나같이 참 난해합니다. 뚝뚝 끊긴 건 기본.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 계속 불안불안하네요. 요런데 운전하면 금방 피곤해지죠. 외지인들을 위한 배려가 살짝 아쉽습니다. 정말 차도 닿지 않는 저 깊숙한 곳까지 단독들 촘촘한 동네 활초리. 이제 좀 걸으면서 꼼꼼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은 활초 초등학교인데요. 큰 길에서 여기까지 한참을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쪽으로 한 600m 더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활초리 마을회관 앞인데요. 이 길 건너쪽에 저쪽에 큰 아파트 단지 현장이 있고요. 그 앞에 단독주택 부지들이 좀 보입니다. 이 정면으로 가면 홍난파 생가가 있다는데요.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난파 홍영후 생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근데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사진만 몇 개 걸려있네요.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저쪽에는 홍남파 생가도 있고요. 요쪽에 또 한 번 또 한 무리 전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요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요렇게 돌면 송산 봉담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가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이쪽으로는 타운하우스 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못해도 한 3개 업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있고요. 또 요 안쪽에도 있고요. 지금 부지가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공사하다 만 흔적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재들은 물론이고요. 저쪽에는 집을 짓다 만 곳도 여러 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사가 되다가 만 현장인데요. 이렇게 자재 보관 창고로 지금 쓰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현장 바로 앞쪽에는 저렇게 엄청나게 큰 분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들은 주로 이쪽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 능선 쪽이라 어디라도 향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메인 교통 역시 77번 국도와 봉담 송산 고속도로, 물론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샛길도 있지만 초등학교 쪽이 길이 더 빠릅니다. 마을 중심에서 화성 IC 톨게이트까지는 약 10분 거리, 물론 아까 보신 긴 오솔길을 통과해야 되지만요. 그 외 병원, 마트 등 각종 생활 인프라 마을 안에는 정말 1도 없습니다. 편의점 하나 갈라 해도 무조건 큰 길 쪽으로 나가야 겨우 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근처에 화성시청 신도시 남양지구가 존재한다는 것. 여기는 요 샛길로 가는 게 더 가깝겠네요. 시청까지 거리는 불과 10분, 2.5km. 그 외 주목할 점으로는 현대자동차 연구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 또 77번 국도로 조금만 내려가면 궁평항이 나오고요.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로 논의 중인 화홍지구도 무척 가깝습니다. 아니, 시청 부근에 이런 데가 남아있었나 싶을 정도로 깊숙한 산골마을 활초리. 동네가 깊다는 건 아무래도 장단점이 뚜렷한 부분. 그럼에도 빼곡할 정도로 많은 단독들이 들어섰고 또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건 분명 그만큼 수요가 확실해서겠죠.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길 기대합니다. 주거독립 만세!